대한민국이 버린 불법 쓰레기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건 바다 건너 필리핀 민다나우섬이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제주도에서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란 사실이 지난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방송 직후 비판과 반성의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실 우리 12월인가 해외 그 쓰레기 수출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다른 지자체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는 반출되어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반도 곳곳을 뒤덮은 쓰레기산. 그 너머에 추악한 뒷거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개월에는 3,000억까지 나요. 대한민국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은 필리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막히면 근데 카보디아 가고,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 배를 뻑뻑하고 있어요. 법도 양심도 저버린 채 돈이 되는 폐기물, 그것만은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해본 소식이 아니에요.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불법 쓰레기 사냥꾼. 쓰레기는 쌓아둔 채 돈만 들고 사라지는 그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된 컨테이너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리핀 시민들은 분노했고 한국은 쓰레기 투기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버려진 쓰레기, 놀랍게도 그 원산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수출입 항만에는 여전히 폐기물 컨테이너가 골칫거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쓰레기산들은 이미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재를 이어가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을 긁어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사냥꾼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사냥꾼들이 벌어들이는 돈, 그것은 상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2019년 화사한 대한민국의 봄. 그 길 끝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수십만 톤이 넘는 역대급 쓰레기산들. 산과 들, 도심 한복판까지. 버려지고 방치된 우리나라 불법 폐기물의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합세한 쓰레기산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야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곳 역시 조폭이 개입한 곳입니다. 이게 그냥 가정 생활 인테리어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뭐 인테리어나 이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섞여 있는 저기 보시면은 공사장 쓰레기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응? 수만 톤을 채울 수 있는 넓은 부지. 특히 이곳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밖에서 외부에서 잘 안 보이고 사람들 민가나 이런 곳이 없는 쪽으로 많이 택하죠. 이쪽에서 처음 오셔서 여기를 목격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위치 잘 골랐다고 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바로 옆 도로변에 자리한 야적지. 폐기물 운반이 쉬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약 2주 동안 폐기물을 쌓던 조폭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급히 도주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견된 조폭 관련 불법 야적지가 18곳이나 됩니다. 애들이 했던 역할이 폐기물 하치장, 불법 하치장을 땅을 임대해서 네. 하치장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조폭들이 했어요. 40명이라는 게 거기 운반 기사도 있고 그 중개업자도 있고 폐기물 업체도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는 거예요. 현재 파악된 우리나라의 불법 폐기물은 약 120만 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갔어야 할 쓰레기들이 전국의 산과들에 버려진 것입니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것은 돈이다. 전부 다 자원이다. 부여도 지금 엄청 쌓여져 있잖아요. 부여? 네. 거기도 위치 좋아요. 작년, 전년도에 경기도 북부 일산 뭐 양주 이런 쪽에서 아마 물건 거의 그거 많이 다 내려갔죠. 업자들 사이에도 이름이 났다는 그곳. 부여의 한 마을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 야적지입니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약 4만 6천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땅에 쓰레기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는 예고도 없이 쌓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많이 안 들여놓고 하기로 했거든. 막 밤에도 제 들여봤더라고. 밤에? 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게 그런 게 오만 잡들에게 다 옮겨. 그 바닷가에서 오는 이거니 뭐니 네, 싹 오는 게 그냥 바닷가에서 뭐 그물망, 밧줄 등등 뭐 없는 게 없다니까. 없는 게 없어요. 주민들 말대로였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폐전선 등 가지각색의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아유, 여기 처가나 없나 몰라. 사람 성장이도 없나 몰라. 그 알아? 저는 저래들 집어넣어서 보내면 알아. 누가 저거 일일이 다 뜯어버려봐. 벌써 2년째. 쓰레기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폐기물이 썩은 게 이 하천으로 내려와갖고 저 이제 큰 하천으로 저 내려간다고요. 정체모를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로 땅은 오염되고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쌓은 장본인은 해당 지역 재활용 업체입니다. 2013년부터 업체에 땅을 빌려줬다는 토지주인 권모 씨는 2017년 무렵 업체 측에서 폐기물 보관 용량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허가산에 225톤. 근데 얘네들이 4월 달에 7,200톤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야적을 6,000톤 하고 내부에다가 1,200톤을 할줄게끔. 보관시설을 안팎으로 늘려 군청으로부터 재허가까지 받은 업체.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비한 방지책도 없이 무작정 폐기물을 쌓기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곳을 들고 나는 수상한 트럭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이제 여기서 10시나 가다 보면 5대 집이 막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민을 넣었지. 군청에다. 이게 탑이 이렇게 저 지붕까지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갖고 그러고 저 포크레인을 내리더라고. 주민들이 목격한 차량은 짐칸 연문이 마치 날개처럼 열린다는 뜻의 25톤짜리 윙바디. 많은 폐기물을 부여까지 운반했던 특수 차량입니다. 부여에 폐기물을 실어나른 기사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간 게 다 불법이에요, 저희는.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불효 공장에 물건 내리는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대화병 분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들 상차를 하더라고요. 뭐, 나무도 있었고, 뭐 플라스틱 비닐, 뭐 기타 등도 많았었어요. 성능도 막 섞여 있었는데. 네, 성능도. 폐기물을 거래한 재활용 업체 중에는 무허가 업체도 있었습니다. 화물기사가 싣고 온 화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는 직접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골라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종류별로 분류해 돈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나머지는 잔재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잔재 폐기물은 분쇄하거나 압축해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합니다. 부여로 들어온 화물 역시 소각이나 매립해야 할 잔재 폐기물이지만 걔는 처리를 안 하죠. 그냥 쌓아만 놓죠. 불법으로 쌓아만 놓고 전국에다. 해당 업체는 허가된 보관 톤수를 초과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추산 뭐 몇 톤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대략 한 2만 톤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아주 추산을 못 했고. 부여군에서 확인한 해당 업체의 폐기물 거래 기록은 2018년 1월까지가 끝입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여로 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보관량은 5,800여 톤. 지금 현재로 쌓인 게 한 3만 톤 정도 된다 하던데. 무조건 3만 톤은 가까이 간다는 거죠. 얼마 더 될 거야? 아마 더 될 거야. 군청이 추산한 2만 톤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PD 수첩은 해당 업체의 비밀 장부로 입수했습니다. 군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2018년 1월 그 이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잔재 폐기물 570여 톤을 보낸 경기도 소재의 이 업체는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보내준 소속이니까 또 우리는 그냥 실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돈은 돈대로 주고.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은 돈을 주고 소각 매립하게 됩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배출업체는 싼 값에 폐기물을 넘길 수 있고 불법에 가담한 처리업체도 수익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통 뭐 1톤당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20톤이 들어오면 차 한 대가 들어오면 그거 부려놓고 300만 원을 주고 가잖아요. 그럼 10대가 하루에 들어오면 3천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뭐 20대씩 갖다 부려버리면 한 달에 한 10억대가 넘죠. 부여의 해당 업체를 수사한 당진경찰서. 업체 관계자를 통해 방치 폐기물의 양을 추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있었던 게 한 3만에서 5만 톤 정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게 한 그래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걔네가 쓰레기 톤당 16에서 18만 원 정도를 지금 걔네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업체가 벌어들인 예상 범죄 수익은 최소 60억에서 80억. 근데 가보면 다 조그만데 공유장 같은 데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것일 거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불법이다 뭐다 이제 그 그냥 무자료 빼가니까. 그 배출업체들이 좀 무자료로 하시는 분들이 그 많으셨던 거죠. 그렇죠. 폐기물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폐기물 거래 시 배출자부터 운반자 그리고 최종 처리자까지 위탁량을 포함해 모두 전산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명 무자료 거래가 일부 업체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여에 쌓인 쓰레기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록을 올바로 해서 기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가 무거래인지 뭔지 모르는데 일단 경합사원이 와서 영업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 뭐 손당 얼마 좀 아, 그렇게 네. 했는데 괜찮은 곳이니까 네. 무자료 거래는 폐기물이 발생해서 처리 시설로 반입되어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기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폐기물 통계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령 폐기물이 되는 거죠. 이들은 미리 야적할 장소를 물색하고 브로커와 운반체까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법 조직에 가담했던 내부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작정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3억 5억 만지겠어요? 아니 못 만지는 거지. 아 일주일만 하면 3억 5억 나오는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냥 갖다가 꽉꽉 채운 다음에 돈 받고 나가야지. 나랑 그렇게 할 거야. 3개월이면 300억 까지 다녀. 갖다 그냥 버리기만 할 거야.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뜻밖의 인물이 도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구여 근처에 그때 당시 공모자가 있었어요. 이따가 몇 시에 가니까 자기 비워라. 그런 거? 자기 비워라? 네, 차 치워라. 차 이렇게 하지 말고. 의혹을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입니다. 예. 내부자가 회장님께서는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거 단독 종부질이야. 단독 종부질하면 그게 우리가 뭐 그렇게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 몰라요. 저는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 같이 했던 분이세요? 우리 저 국민학교 업체 대표는 구속됐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내가 그래서 근처에다가 이게 날리지 않게 임실에도 머리 덮어달라. 그렇지. 임실 좀 해달라. 이랬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긴 하지만 쪼가리져가지고 뭐 그렇게 심하게 날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비가 온다든가 여름철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네. 이 마을은 언제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쓰레기산을 직접 영상으로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하며 쌓여가는 쓰레기산. 일부이긴 하지만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된 폐기물 처리 업체. 이들과 공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군청 공무원까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난장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 중 일부는 이 혼란을 틈타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출되었다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 이 낯뜨거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제작진을 만나고 싶다는 한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항. 그는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게 있다며 우리를 바다로 안내했습니다. 평택 내항에서 직선 거리로 10km 떨어진 바다 위. 그곳에 김 씨 소유의 바지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3,000톤 규모의 바지선.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올라가라면 이거 찍으면 돼. 이거 여신으로 보니까. 올라가서 봐요. 들어가지고. 배 위를 가득 채운 것은 온갖 형태의 폐기물이었습니다. 대화로 폐기물을 실어가지고 벌크장에다 옮겨 실을 거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다. 무려 1,000여 톤에 달한다는 폐기물은 대부분 파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흉물스러운 쓰레기산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채로 시간이 흐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여수에다 상고 놓고 왔으니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수에다 상고 놨으니까. 이거 누가 잘못 놓을까? 그 배 빌려간 놈이. 바지선에 쓰레기를 실은 이는 공시성을 가진 폐기물 수출업자였습니다. 돈 안 주고 나서부터 하나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내용 좀 무슨 보내고 뭐하고 그래도 이런 경우 처음이죠.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짐지러 놓고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지. 아 천불이나 천불이나 사다 먹고. 지난해 여름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인천 송도 909의 비밀. 미음자 형태로 막아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불법 폐기물이 가득했습니다. 무려 7천여 톤의 규모였습니다. 이건 폐어구인데 폐그물. 폐그물? 네, 폐어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저 건축용 아닙니까? 그죠? 접착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축 폐기물이에요. 이런 목재 같은 거. 장판.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장본인 또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폐비닐을 모아다가 베트남에 수출을 한다. 잠깐 야적할 장소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표는 그냥 X예요. 군산, 익산, 인천, 당진, 평택강까지 만 톤이 넘게 쌓인 폐기물은 모두 한 사람이 버린 일입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폐기물 수출업계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공모 씨. 그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지만 비슷한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업체가 그 회사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체 그 없어요. 네, 대한 리사이클 무슨 그런 회사 이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한 리사이클 뭐 본 때문에 오신 분이 각 뭐 1년에 한 서너 번 됩니다. 다 또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련 업체 역시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아니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아, 혹시 얼마 여기 혹시 오래되셨어요? 10년. 오랜 추적 끝에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혹시 지금 군산에 계시나요? 예, 군산에 있습니다. 그가 쌓은 폐기물이 정말 수출 가능한지부터 물었습니다. 질문이 수출도 됩니까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출합니다. 나는 병원 측에서 이렇게 수출해와가지고 난 이게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남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고표만을 하나야 돼. 자신은 폐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수천 톤을 해라로 대단한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가 내민 많은 수출 신고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가 출항하면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베트남에 있는 그 지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건 도착합니다. 통지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거 자기는 모르는 거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인수 거부를 의사를 밝혔어요. 공시와 계약한 업체는 물류업체와 선사까지 포함해 16개 업체나 됩니다. 문제는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베트남 항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도 실질 바이어 한국 사람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너무 해요. 수입업자인 한국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입업체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였습니다. 아, 나이 한번 나가네. 아무 말 약속을 베트남에 묶여 있는 컨테이너만 184개. 천정부지로 오르는 보관료 때문에 업체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1억, 2억, 3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이상하다. 이건 사기다. Việt Nam và nhiều nước Đông Nam Á khác có nguy cơ trở thành điểm tập kết rác thải công nghiệp của thế giới. Đáng lưu ý, đây không phải là lần đầu hàng nghìn container phế liệu bị tồn đọng tại các cảng, còn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thì biến mất.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불법 폐기물 수입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현지에서 일부 피해 업체들이 공시의 컨테이너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이었습니다. 딱 만져보니까 으스러져서 떨어지는데 야, 저거는 상품이 아니다. 저건 진짜 쓰레기다.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베트남 내부에서도 네, 안 사가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난 순정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보라는 게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물 일이라 아주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나는 물건 난 보내기 때문에 알아서 했어 어쩌겠어. 그런데도 참 얘네들 얘기를 하지 마라 얘기죠. 아니 물건을 보내놔 놓고 나서 그러면 그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장님은 뭐예요?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이요? 빡치기 블라이 사장님 그렇게 이혼하지 마시고 내한테 내 악기를 막으면 들어서 죽어요 나한테 니는 진짜 문바다에 딱 그 얘기 왔어 이른바 쓰레기 사냥꾼 이들은 폐기물을 투기해 전국적으로 쓰레기산을 만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수출길에 나선 것입니다 수출품이라고 속여 항만에 투기하고 수출 서류를 꾸며 컨테이너체로 해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해외까지 폐기물 투기의 전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혼합된 잔재 폐기물을 수출한다는 다소 허황된 말. 피해 업체들은 왜 이런 말에 쉽게 속았을까요? 공 씨가 국내 곳곳에 쌓아놓은 폐기물 만여 톤. 그중에 당진항에 쌓아놓은 폐기물을 환경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별되지 않은 잔재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값이 없습니다. 그 합성 수지를 모든 유를 짬뽕으로 다 가지고 왔는데 기름 같은데 벙커 A라는 기름이요 제 차에도 넣어 다니는데 난 2년을 돌아다니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진 속 기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잔재 폐기물로 유화 사업을 한다는 것 실제 국내 한 연구팀은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해 기름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정부 보조금 없이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지타산이 잘 안 나옵니다. 큰 수익이 안 되니까 정부에 받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무조건 다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유화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깨끗하게 선별된 비닐류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잔재 폐기물로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슬러지가 많이 나고 수질을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는 그것도 지켜가지고 해도 좋다. 그래서 사업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았어요. 땅을 이제 12,000평을 들어가놨어요. 맞고 땅을 받은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땅을 그 친구들이 함부로 주질 않아요. 그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받았다는 사업 허가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해당 허가서의 검증을 맡겼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나 검증을 많이 안 되고 그냥 거필래요. 같은 사람 2년 전 공 씨는 이곳 광양항에서 폐기물을 실은 45개 컨테이너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아직 광양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강병원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컨테이너의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관세청, 환경청, 광양시 관계자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검은색 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흔히 쓰는 검은색 차광막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뭐라 그럴까 인삼밭 같은데 막 덮는 그런 검은색 차양 같은데 이게 수출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이물질 말고 그냥 대상 자체 수출 대상은 되는 거죠? 네, 대상은 돼요. 수출 대상은 네, 돼요. 대상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출하는데 문제는 없다? 예. 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세척이나 분쇄 과정이 없고 이물질까지 있는데도 수출이 가능하다? 실제 해외로 재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 측에 컨테이너 내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쓰레기밖에 안 보여요. 완전 쓰레기다. 네. 이건 장기간 야작이 돼 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출이 나가는 게. 업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시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올라오시고. 안쪽은 뭘까 저거? 저 안쪽은 뭔가 좀 이상스러운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저 안쪽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이것과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가려져 있던 컨테이너 안쪽에 차광막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을 비추자 안쪽에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출용 폐기물은 단일품으로 선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게 안에 있는 것도 합성수지는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합성수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그래요.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잔재물 성격에 섞인 것들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사업장에 나온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단 먼저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이제 어차피 보내면서 같이 집어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재활용 목적인 거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서야 될 텐데 그럼 환경청 입장에서는 그냥 덮는 게 편한 거죠.
당시 환경청 관계자는 왜 수출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걸까? 현장에 있던 담당자에게 컨테이너 안쪽 폐기물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 하신 부분을 보면은 이게 합성수지 종류는 맞는 것 같은데 선별이 잘 된 겁니까? 폐합성수지?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되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도 보기에는 일단은 폐합성수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 구간에 좀 덩어리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검토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이런 불법 폐기물 수출에 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협력들이 안 되고 있구나. 결국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범죄자들 아닙니까? 이 범죄자들의 농간에 부실한 행정이 함께 그 맞장구를 쳐줘서 마치 우리나라가 불법 폐기물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도 난 안 친다고 했어요. 이는 영웅이나 스포를 예쁘냐고 얘기 나눠놓고 내 X수사도 안 해놓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에 대한 수출했는 건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얘기가 제가 반문이에요. 왜 그런 끝까지 가죠? 누가 이겼는지. 현재 공 씨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과 지자체들의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불법 폐기물이 해외로 투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업체들이 저희에게 제보한 이유가 바로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산과 들, 도심에 방치된 폐기물, 심지어 불법 수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 폐기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은 명백합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우섬. 제주도산 쓰레기를 뺀 나머지 폐기물은 3톤 크기의 수출용 대형 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톤백이라기보다는 이 화물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톤백으로 보셔야 돼요. 필리핀 수출에 사용했던 3톤짜리 대형 자루를 우리는 뜻밖의 곳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인천 서구의 폐기물 자루는 분명 필리핀에 보낸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제2재활용업체. 지자체 등에서 폐기물을 받아 선별 가공하는 꽤 큰 규모의 업체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쌓인 폐기물 중 일부가 바로 이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총 거래량을 뭐 따져보면 그 정도 되나요? 총 거래량 만톤 정도입니다. 만톤이요? 네. 민다나오로 몇 달 정도에 나간 건가요? 안 나가지 못했어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사실과 달랐습니다. 배출 폐기물 만톤 중 3천여 톤이 필리핀에 수출됐습니다. 나머지 7천여 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어디로 빠진 거예요? 어떤 이거는 어디로 운반이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7천 톤이랑 네. 치웠잖아요. 치웠어요. 네. 치웠잖아요.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 뭐 주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아 진짜 모릅니다. 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그의 진심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 알고 왔어요. 네. 네, 다 알고 왔어요. 아니, 모르면 나 해야지. 아, 모르면 계속 느낌으로.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저, 저는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아, 못 한다고. 아. 나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소각했어야 할 7천여 톤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했습니다. 평택항 나가기 전에 쌓인 게 있었는데 창고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지하철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이 그때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사회가 다 치웠다. 자기가 또 치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 중 경기도 화성의 K재활용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톤당 9만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소각 매립이 아닌 인천 서구 지역에 무단 투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K업체 측은 베트남 수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갖다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가서 상태 보시면은 그림보다 더 안 좋으세요. 그 그림, 상태로 절대 네네. 못 가세요. 이 상태로 당연히 재활용 공정을 안 거치고 손상도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불가합니다 해갖고 반려를 해드린 게 우선은 다고요. 안성과 인천항에 차례로 쌓아둔 폐기물이 단속에 걸리자 인천 서구 도심으로 모두 옮긴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이거 폭탄이라니까요. 우리는 제2업체가 배출한 폐기물 만여 톤의 흐름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올바로에 기록된 거래량은 만여 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양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되죠? 맞습니다. 저희가 한 약 5,700톤인가 올바로에 돼 있더라고요. 톤 중에 5,700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양을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놀랐던 실제 배출한 만여 톤의 폐기물 가운데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된 건 약 5,700톤. 나머지 약 4,300톤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다 뺀 걸로 알고 있었고요. 무자료 거래는 배출자와 처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처리자인 경기도 화성의 K업체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해야겠어요? 아,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4,000톤이 증발했네. 처리자인 K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겨우 124톤. 무려 60배가 넘는 양을 인천 서구에 쌓았습니다. 폐기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건 폐기물 실명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어떤 또 통계도 갖고 정책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면 엉망이죠. 그런데 무시해도 당국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는 엉망인데 환경부는 매년 재활용률이 높다는 믿을 수 없는 수치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활용률이 공식적으로는 한 85%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그보다 좀 낮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무자료라는 게 사실은 그 방치된 폐기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치워나가는 게 이제 급선무고요. 폐기물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치료는 처리업체로 바로 가야지. 중간에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올바로 시스템이 그래도 처리였어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책 제도 관리하고 치우고 뭐 이런 건데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정책 제도는 그러면 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제도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네. 제도적으로 무슨 방안을 만든다든지. 빨간 경고등이 켜진 폐기물 관리. 과연 출구는 어디일까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버려진 한국 쓰레기로부터 취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쓰레기의 일부가 제주도산이라는 것을 밝혔고 폐기물 투기 업체들의 전국적인 실태도 드러냈습니다. 불법 방치된
120만 톤의 쓰레기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올바로인 부실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그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 무자료 거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 환경부, 관세청의 책임 떠넘기기, 이 모든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루 평균 4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즉시 방향을 돌리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집과 마을에도 쓰레기 대란이 닥쳐올 것입니다.